이러한 변주들은 사실은 인간이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데 뭐 1, 2분 만에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키보드를 뭐라고 쳐야 되지? 되는지 봅시다. 안 되네. 야, 그만해라.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챗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했죠. 작년 2022년 7월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막 만들어냈는데 그게 그림대회에서 막 1등 먹은 작품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해서 되게 크게 논란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1960년대부터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분야거든요. 그중에 논리적인 부분과 뭐 상상력 부분 여러 가지로 우리 디자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상력 부분이 의외로 이 미드저니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면은 되게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건축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들이 얘는 얼핏 보면은 무슨 건축물하고 버섯하고 나무하고를 막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영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뭔가 번뜩이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을 때 그걸 스케치를 하거든요. 스케치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로 건축화되는 과정에서는 또 많은 뭐 프로그램들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용도입니다. 그 용도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기 침실에 가는 게 맞는지 여기 뭐 부엌에 가는 게 맞는지 사무실이 맞는지 중역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직관적으로 한 1%의 영감 그리고 나머지 99%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뒷부분 말고 앞에 1% 부분을 이런 영상을 하나 딱 봤다 이미지를 하나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건축물을 또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CAD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과거에 한 100명 정도가 해야 되는 일을 AutoCAD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부터는 한 25명 정도의 인원만 있어도 100명 정도 규모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이 됐듯이 지금 현재 25명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한 5명이서 할 수 있는 일로 줄어들 수 있겠죠. 특히나 후반부보다는 앞부분의 기획 설계를 한다든지 개념을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 안타까운 거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재미난 부분이거든요. 그 제일 재미난 부분들을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사실 이런 이미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과거에는 건축주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잘 표현을 못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미지 한 장을 딱 만든 다음에 이런 느낌을 원합니다 라고서 건축설계사무소 혹은 건축가에게 줄 수도 있겠죠. 저희가 하는 작업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스크랩을 해갖고 와요. 제가 건축주 중에서는 한 200장 정도를 스크랩 해갖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섞기가 어려운 서로 상충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걸 우리가 선별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같이 해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하나 딱 만든 다음에 건축주가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거를 주고서 이런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겠죠. 건축가 입장에서는 별로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그 얘기는 우리는 과거에는 머리가 했던 일을 했다면은 지금은 손발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쪽의 설계사무소가 특화된 경우들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 샘플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들인데 과거 한 10년 전 같으면 이걸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3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그림을 하나를 찍어냈다면 지금은 그냥 그 모델링 하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그러니까 픽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픽셀로 가느냐 아니면 벡터로 가느냐. 벡터로 간다는 거는 XYZ 좌표가 있는 점들을 통해서 3차원 공간에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컴퓨터 렌더링을 우리가 건축가에서 만들 때 이미지인데 지금 보시는 이거는 픽셀이죠. 2차원 종이를 갖고서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손쉽고 빠르게 이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3차원 모델링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꾸로 이제 다시 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뭔가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이 미드저니가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거의 건축가들이 사실은 다른 일반인보다 설계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분야에서 많은 작품들을 봐왔잖아요. 잡지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역사 히스토리도 공부하고 쭉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막 10년 20년 넘게 쌓아서 머릿속에 넣으면은 그걸 갖고서 상상력이 발동이 되고 그 안에서 머릿속에서 우리 무의식에서 섞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땅이 주어지면 그거에 리액트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러는 건데 딥러닝도 사실은 똑같은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챗 GPT 같은 거가 단어를 쓰면 그 다음에 연속돼서 나올 수 있는 단어를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도 사실은 그거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최근 연구를 보면은 이게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양자의 중첩 형상 같은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딴 데서 봤는데 이런 컴퓨터의 논리적인 데이터로 확실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인간의 의식은 양자 영역에서 훨씬 더 미세 레벨에서 되게 중첩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결과가 안 나오는 그게 양자 세계에서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나오는 거라서 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완전히 인간의 의식하고는 다르다라고 누군가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90년대에 그런 논쟁이 한참 있을 때 건축대학 내에 그 MIT 안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가 아주 추상화적인 그림을 막 우연히 막 만들어냈어요. 근데 옆에 어떤 원숭이가 막 물감을 뿌려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림을. 그럼 두 개를 봤을 때 과연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깊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과 원숭이가 마구잡이로 그린 그림하고 비교해보면은 뭔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핵심 어젠다는 그거였어요. 결과물이 비슷한데 인간의 뇌에서 양자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의식에 의해서 창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좀 비스무리하게 흉내낸 다시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하게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 지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런 많은 그림들이 완전히 인간의 의식하고는 다르겠지만은 나오는 결과물들이 크게 구분하기 어렵다면은 결국은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재밌더라고요. 애플 사옥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아주 글래스 큐브로 돼 있죠. 그거를 곡선 버전으로 했을 때 피라미드 모양으로 했을 때 이거는 약간 동양적인 중국에 지어진 애플 사옥 같아요. 그런 느낌 진짜 사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이러한 변주들은 사실은 인간이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데 뭐 1, 2분 만에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분명히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작품에서 이 CNF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테라스가 있고 이렇게 3층짜리 집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왜 한번 해보고 싶었냐면은 저희가 이런 주택을 할 때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 용도의 주택을 짓는데 건축주분에게 이거를 딱 보여줬을 때 건축주분이 아, 다 좋은데 너무 직선이다. 그래서 좀 곡선으로 자기는 초가집이 좋다. 그래서 초가집에 곡선이 느낌이 나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저희가 받아서 작업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 미드저니에다가 이 사진을 넣고 커브된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집을 한번 만들어봐라 명령어를 내렸어요. 결과물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얼추 보니까 뭐 얘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없앴습니다. 뭐 3D 프린터로 만든 것 같은 거 아니면 글로시한 거를 빼고 뭐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나왔어요. 뭐 보니까 진짜 저희가 디자인했던 거의 방향성하고 첫 번째, 네 번째 그림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클릭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이 뭐 이런 모양들이 나왔어요. 이거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얼추 약간 느낌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물론 이대로 써서는 제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물론 되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용도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요구 조건들을 그대로 다 자연어처럼 키워드를 넣어서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이미지만 받는 정도인 거죠.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 AI가 만든 것하고 우리가 만든 것하고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고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우리는 그 디자인까지 나오는데 6개월이 걸렸다면은 이런 거에 도움을 좀 받으면은 뭐 한 3개월 내에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직원이 반만 시간을 드리는 거가 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조직의 규모를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히려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 상태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거가 좀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그 전 단계로 우리는 뭘 하냐면은 핀터레스트라는 걸 써요.
핀터레스트를 써서 거기다 키워드를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클릭하면은 그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고 나면 그것들을 다 조합한 다음에 머릿속에 넣고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세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세대,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 시절에 계단 설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계단을 설계해. 그러면은 핀터레스트에 가서 스테어를 치거든요. 계단. 그러면서 디자인을 디벨롭 시킨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들이 훨씬 대중들에게 데이터가 많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하는 영역이 거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나도 어디 가서 설계해, 뭐 나도 디자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건축사라고 하는 집단에서 보면 야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거를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막 논쟁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도기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수원에 집을 짓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키워드를 뭐라고 쳐야 되지? 그러면 하우스 치고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스타일로 해볼까? 되는지 봅시다. 전혀 아닌데? 그냥 나 이상한 낙수장 같은 거 만들었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너무 달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빼겠어. 리차드 마이어라고만 쓰면 되나?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워낙에 이 일을 안 하시던 분이라면 흥미로운 거겠지만은 계속 내가 하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말 안 통하는 직원이랑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저씨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물론 이게 훨씬 인터페이스가 좋아지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비스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속 터져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CAD를 쓴 게 1989년도였는데 오토캐드 릴리즈 10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내 상상력을 이 CAD가 못 따라가가지고 안 쓰게 되더라고. 나중에는 속 터져서 못 쓰겠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컴퓨터를 제가 쓰기 시작한 게한 7, 8년 지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단계, 이 정도 단계 갖고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고요.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설계 못하는 애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얘가 뭔가 만들어내는데 그게 좋고 나쁨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들인 거잖아요. 계속 평가받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레이드를 받고 뭐 공모전에 나갔다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딥러닝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얘는 아직 그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챗GPT도 계속해서 이 말, 문장이 맞는지 아닌지 인간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평가를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거 보면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설계 못하는 학생이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 갖고 온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우겠죠 아무래도.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90년대 제가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수업을 들을 때에도 항상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고평가받는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을 텐데 미디어커가 죽을 것이다. 그냥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건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법규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맞는 건물을 디자인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굳이 인간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주차장 설계 같은 거.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대체가 되겠죠. 어떤 특정 건축가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를 쓰니까 자꾸 그 사람 작품 중에 유명한 거를 그냥 하나 따다가 그것만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가요? 안 되네. 야, 그만해라. 너는 이쪽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저 몇 년 더 있다가 알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건축에서 인공지능은 사실은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건축 설계라고 하는 거가 되게 직관적으로 설계하는 파트가 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의사결정 과정이거든요. 화가들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라면은 우리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과 합쳐져서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직관적인 프로세스가 합쳐져서 건축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제일 처음 내비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960년대에 피터 아이젠마저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건축가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하면서 쓴 주제가 뭐냐면은 주세페 테란이라고 하는 이태리 건축가가 있어요. 합리주의 건축가예요.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쨌든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는 거니까 이 아이젠만의 생각은 그 뭐였냐면은 이 사람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합리적이라면 그 과정들을 자기가 다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나왔던 이제 필드가 이제 쉐입 그레마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A라고 하는 건축가는 디자인을 하면은 매번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어요. 딱 보더라도 이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물인데 알아요. 딱 보면 루이스 칸이 설계한 건데 딱 보면 안도다더가 설계한 건데 딱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특정한 건축가들의 그 머릿속의 알고리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쉐입 그레마라고 하는 거죠. 형태를 만드는 문법이다. 그래서 합리주의 건축가인 주세페 테라니는 건축을 설계할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의 사고의 프로세스를 유추해서 만든 거예요. 쫙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진짜 거의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면이 있으면 얘를 8등분을 하고 뭐 이쪽 6칸 하고 이쪽 2칸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인면이 발전되는 과정들을 보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70년대에 들어서는 조지 슈타인이라는 사람하고 빌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쉐입 그레마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70년대 만들어 놓은 논문을 보면은 안드레아 팔라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디자인한 이 정사각형 평면도를 논리적으로 어떠한 논리적 과정에 의해서 이게 프로세스가 됐는지를 쭉 밝혀내는 그런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60년대, 70년대 이 건축 분야에서의 한 분야는 이 쉐입 그레마라는 분야는 그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넘기면은 이 사람 스타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빌 미첼이라는 사람의 그 제자가 타케이코 나가쿠라라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제 논문 지도 교수인데 이분 평면도를 보면은 재미나요. 평면도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잖아요. 평면도를. 그럼 쭉 내가 첫 번째 날 디자인하고 두 번째 날 바꾸고 세 번째 날 디벨로퍼에서 바꾸고 네 번째 바꾸게 해서 한 달치를 쫙 디자인을 했어요. 가끔 가다가 한 달 다 지났는데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처음 설계할 때 현관을 남쪽에다 두고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쪽에 햇빛 잘 들어야 되니까 서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관을. 그러면 서쪽으로 옮긴 다음에 한 달 동안 설계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현관을 서쪽으로 옮기면은 엔터키만 딱 누르면은 10초도 안 돼가지고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디자인 프로세스 했던 논리를 얘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쫙 그 알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디벨롭해서.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하고 이 컴퓨터하고가 이제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죠. 이 컴퓨터가.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교수님의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면은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알트를 1번부터 100번까지 쫙 만들어내면은 컴퓨터가 그중에서 내가 뭐 1번, 50번, 70번이 마음에 들면은 3개를 섞어서 또 알트를 100개쯤 만들면 또 그중에서 35번, 72번, 92번이 마음에 들면 섞어서 또 만들고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업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미드전이라고 하는 것도 알트를 만들면은 거기서 제가 고를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 버전 1, 버전 4 이런 거를 골라서 또 디벨롭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정도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픽셀 베이스로 돼서 이미지를 만드는 정도고 더 발전을 한다면은 더 깊이 있는 것까지 가겠죠. 학생들이 그 쉐입 그레마의 논문을 보면은 2차원으로 되어 있던 설계를 3차원에서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컴퓨터 공학과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할 때 적용이 가능한 게 건축 설계 쪽일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사람들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인터넷이 빨라지니까 인터넷으로 키워드 치면은 자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던 시절에서 2020년대에서는 핀터레스트가 그 역할을 한 거고 더 나아가서 미드저니가 그 역할을 하고 점점 인간하고의 협업들이 점점 쉬워지는 인터페이스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AI가 어떻게 건축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게 가지는 의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